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대표 다이어트 방법 7가지! 어떤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덴마크 다이어트. 삶은 달걀, 자몽, 블랙커피 위주의 방법으로 소금이나 설탕을 최대한 절제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평소 섭취 열량의 절반 이하로 단기간 체중 감량에 효과가 크지만 지방보다는 체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대부분입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는 한창 그 붐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쵸. 그때 제 친구들이나 뭐 언니들이나 이걸 많이 했어요. 근데 살은 진짜 잘 빠져요. 쫙 빠지는데 진짜 100%들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 약 3일에서 7일 동안 레몬 주스만 먹거나 하루 한 끼를 레몬 주스로 대체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몸속 독소를 해독시켜 노폐물을 배출하면 대사가 촉진되어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초저열량식을 하게 되어 체수분과 근육 위주로 빠져 자칫하면 심각한 요요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정말 잘 빠지는 대신에 정말 요요가 거의 오더라고요. 네. 세 번째, 원푸드 다이어트. 과일, 채소, 달걀 중 한 가지 식품만 먹는 방법으로 같은 식품만 먹게 되는 지루함으로 식욕이 감소되는 다이어트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먹게 되어 식욕이 감소하면서 섭취하는 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불균형과 근육량의 지속적 감소를 가져와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요요 현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오래 자주 했던 건데 살은 빠지되 그러니까 종합적인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뭐 탈모나 뭐 피부 푸석해지는 거나 아니면 생리불순 여자분들 뭐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달고 살아야 돼요. 정말 종합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양 성분이 내 몸이 필요한 걸 안 먹어주니까 당연한 결과 같아요. 네 번째, 황제 다이어트. 밥,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고 단백질과 지방은 마음껏 먹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 혈당이 낮아지고 지방 분해가 촉진됩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 시 뇌 기능 및 업무 능률이 저하되며 과다한 단백질 섭취로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시 다이어트. 미국 국립보건원이 고혈압 환자를 위해 만든 식사요법입니다. 과일, 저지방, 유제품, 생선, 닭을 섭취하여 나트륨, 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섭취는 줄이는 식이요법입니다. 월드뉴스 리포터는 대쉬 다이어트를 2년 연속 최고의 식사요법으로 꼽았습니다. 이 방법의 하루 섭취량은 성별, 나이, 활동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나온 것들 중에는 좀 제일 좋은 영양분도 내 골고루 먹고 이게 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섯 번째, 간헐적 다이어트. 16시간 단식으로 두 끼를 거르고 한 끼만 일반 식사를 먹는 방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TV에서도 굉장히 붐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루 16시간은 안 먹고 8시간 동안에만 뭐 한 끼나 두 끼. 할만해요? 저는 맞아요. 일곱 번째, 저인슐린 다이어트.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 즉 혈당지수인 GI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엄청 많죠. 네, 그만큼 이렇게 방법도 많겠죠. 그러니까 늦게 살이 빠지더라도 건강하게 천천히 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쭈루룩 봤잖아요. 네. 5번 대쉬 다이어트가 제일 마음에 들고 건강도 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더 알아봐야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의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